네, 안녕하세요. 벙어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우분투 리눅스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관리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습하는 환경은 현재 우분투 20.0.4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거하고 업데이트 저장소로 업데이트 하는 것은 여러분들 ap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분투에서는 현재 일반 사용자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sudo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겠죠.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apt-get update라는 명령어는 저희가 저장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 패키지를 설치하기 전에는 항상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언제 또 최신으로 업데이트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장소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패키지를 하나 좀 설치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패키지를 설치할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패키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install이라는 명령어로 이용하시면 되긴 되는데, 우선 search라는 명령어로 그 패키지의 정보들을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udo apt search라는 것은 apache2라는 것을 나는 설치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apache2라는 패키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패키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apache2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지금 패키지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꼭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웹 서비스 패키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패키지 정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pt까지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고 탭을 누르시면은 그 관련된 명령어들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들 보여요. 그래서 뭐 물론 여기에서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show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요, 그것을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ow apache2라고 입력하시면은 이 apache2라는 패키지가 어떤 것인지, 지금은 이제 아파치 서비스와 관련된 웹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만 이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장소에서 업데이트된 것 중에서 최신 버전은 2.4.41 우분투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전이 나중에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2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어떤 의존성과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도 이 아래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설치하는 것들이 요것이 맞는가, 패키지가 맞는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이 됐으면은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를 할 때는 apt install apache2라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apt라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우분투 쪽에서는 db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db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db라는 파일이 윈도우즈에서는 ex 파일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pt install이라는 것은 이 db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저장소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설치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다운로드를 위해서 여기에서 다운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언패킹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세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apt install이라는 것은 이따 설명할 그런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인스톨한다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다운로드만 해요. 다운로드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다른 거 우리가 다운로드라고 하고 mmap이라는 스캔 도구를 한번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패키지를요. 그러면은 설치는 하지 않고 그냥 다운로드만 나는 받고 싶어 라고 하면은 다운로드라는 여러분들 명령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다운로드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db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로 받고 그 경로에다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냐? dpkg라는 것을 이용해서 설치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만약 apt install이라는 것에 등록 안돼 있고 그냥 db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해야 한다라는 환경들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dpkg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 그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파일은 이제 별도의 뭐 링크를 이렇게 공유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
요 apt라는 명령어로 진행을 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됐잖아요. 예, 설치가 됐고, 나는 이제 설치한 것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서비스 실행하고 아파치 2가 지금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행을 하는데, 나중에 요게 이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거를 하고 싶어요. 혹은 다시 신규 버전으로 뭔가 좀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기존 것들은 좀 이렇게 제거를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싶어요. 예, 그랬을 때는 apt 그 다음에 remov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패키지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remove만 하면은 제거가 분명히 돼요. 이것도요, 그 관련된 설치되어 있는 제거들이 다 되는데, 문제는 요거는 말 그대로 패키지와 관련된 파일들만 제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remove에다가 하나의 옵션을 여러분들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옵션이냐, 바로 remove에 그 다음에 pulse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설정된 파일들, 관련된 구성 디렉토리까지 다 설치가 제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리눅스 우분투에서는 뭐 etc라는 뭐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 어떤 설정 파일들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뒤에 뭐 아파치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설정 파일을 만들고 이 안에다가 저희들이 뭐 차곡차곡 쌓게 되는 건데, 이러한 뒤에다가 이제 아파치와 관련된 이제까지 했던 것들이 다 같이 제거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해주시면은 관련된 패키지는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apt에 관련된 더 많은 옵션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중에 후에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pt라는 패키지 설치하고 좀 비슷한 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분투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분투 20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snap이라는 그 명령어예요. 그래서 snap이라는 것이 설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snap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snap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sudo snap 입력하시고 탭탭을 치시면은 뭐 보면은 뭐 start, stop 이란 것이 있고, 설치, install 이라는 명령어들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remove라는 옵션들도 있을 거고요. 뭔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snap이라는 것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제거하고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 apt하고 달리 이 snap이라는 것은 관련된 라이벌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nap이라는 것으로 설치를 하면은 다운로드 과정이나 그런 것들 설치하는 과정들이 일부 느리게 좀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snap이라는 것은 apt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udo apt, 아니 sudo snap이죠. 예, snap 그 다음에 find라고 해서 mmap이라는 것을 나는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find라는 명령어로 패키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뭐 search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런 show 이런 명령어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map이라는 것 명령어, 나는 scandog라는 것을 나는 찾고 싶다. 그러면 오픈소스 유틸리티,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또 나오죠. 시큐리티 어디팅을 하는 도구이다, 포트스캔하는 도구이다 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info라는 명령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info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은 요건 더 자세히 보여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apt라는 명령어에서 저희가 show라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명령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들을 보고 패키지가 이렇게 몇월 며칠 날 지금 현재 뭐 바뀌고 업데이트가 현재 라스트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다, 관련된 것들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snap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nap 그 다음에 install 그 다음에 mmap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설치가 돼요. 요건 apt하고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따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 snap 쪽으로 설치한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apt로 설치하면은 또 달라요. 예, 서로 각각 따로 놉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확인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뒤에 mmap이나 지금 현재 sudo mmap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mmap이라는 것이
설치가 된 것이 맞아요. 예, 설치가 된 것이 맞는데 나중에 요것을 만약 제거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제거를 하고 싶을 때 sudo apt로 나는 제거를 하고 싶어. mmap이라는 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보면은 mmap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요 말은 뭐냐면은 apt로 설치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snap이라고 설치했을 때하고 경로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달라요. 예, 관련된 것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스냅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설치한다면 그대로 예, 스냅을 활용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sudo apt snap이라는 것으로 이용하여 저희가 스냅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아파치 아니 인스톨 아파치 2라는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이 관련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현재 좀 다르게 이게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거 패키지 관리 솔루션 그 프로그램이 두 개가 맞긴 맞는데 서로 다르게 설치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예, 섞어서 사용하면은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냅보다는 APT가 이제까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냅이라는 것은 추가가 되어 있겠지만은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mmap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 mmap이라고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예, 또 깔끔하게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apt하고 이제 뭐 스냅 이렇게 활용법들을 같이 이제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를 설치하고 제거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